첫 번째 이야기거리가 대북 전단과 관련돼 있는 얘기거리입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등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정세현, 경찰, 군 병력 동원해서 대북 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래서 야당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 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 대북전단의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2015년 3월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해서 전단 살포를 완전히 금지시킨 조치. 그게 2015년 3월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군이 동원된 것은 이미 2012년에도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기본이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아서 통일부가 4시간 뒤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하고 거기에다가 이 정세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대잖아요. 군 병력 동원 저지를 주장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6월 8일자 TBS 김원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그대로 땄어요. 6월 25일 날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박상학 등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단체에서 20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미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군경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미래통합당 여러분, 당신네들이 이걸 갖다 막으면 안 된다며. 그래갖고 하태경이 옆에 탈북자들 갖다 끼고 나와가지고 야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왜 못하게 하느냐. 니네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었다고. 원천 봉쇄를 했었다고. 기억 상실증이야? 기억 안 나요? 뇌를 포맷했어? 아니면 뇌에서 어떤 걸 뽑아내가지고 어디다 맡겨놨어? 당시에 조선중앙일보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세요? 저 중앙일보 사설, 공개적인 대북 풍선 날리기 부적절, 10월 24일자. 남북 실사격 위기에서 멈춰 전단 살포 일단 막은 정부. 잘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전단 살포를 잘 막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진각서 전단 날리면 북으로 갈까? 중앙일보 16년이에요. 이게 한겨레신문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경향신문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야. 중앙일보야.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처음으로 원천 봉쇄, 10월 23일자 조선일보 1면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정격 불허, 만에 하나 제2연평도 사태 땐 대선 북풍 판단, 파주시 의원, 이장들 나올 정도로 전례 없는 반발, 대선 앞두고 북의 실제 도발 가능성도 배제 못해, 조선일보 3면이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대선 앞두고 이런 짓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여드린 거예요. 중앙일보가 경찰, 군, 병력 동원에 대북 진단 살포 막아야 한다. 정세현 이렇게 따고. 그래서 지네들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원천 봉쇄한 거 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마치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런 기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으로 가짜 간첩 때려잡기는 아니고 이렇게 진짜 간첩질하는 인간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나는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거를 끝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갖고 있으려면 아니 허락도 받지 않고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막 물자를 잡아날르는 이런 작자들을 때려잡지 않고 누굴 때려잡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가리오님이 말했는데 이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막 투척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쓰레기를 다 누가 치웁니까? 북한의 군인들과 우리나라 군인들과 우리나라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치우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파헤쳐서 미국 민주주의재단의 실체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상 내정 간섭에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이야기는 제보자 X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보자 X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죠. 전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덮어 씌워져야 될 그런 어떤 공작을 폭로해서 그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그분입니다. 그 제보자 X에게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세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기자들과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제보자 X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조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피고발인 조사에 의한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그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출석 요청에는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왜? 고발당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회활동을 해온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19년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고발했는데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검찰이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 검찰을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한 사람이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초기에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고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법세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고발이 있었다고 출석하라고 한다고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진가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메시지를 부정하지 못할 땐 메신저를 공격하라. 제보자 X에 대한 고발도 법세련이 하니까 바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발이 들어오면 늘 수사를 배당합니다. 나경원을 이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만 된다면 내가 가서 좀 출석 좀 해서 고통을 좀 받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제보자 X의 놀라운 통찰이 검찰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검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흥미진진하게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최소원, 징역 18년 확정, 국정농단 박근혜 이재용 재판만 남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원, 원심을 확정했어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소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 환송심이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최소원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거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이런 주장들은 조만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마무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일본 육사 출신의 독립군 때려잡던 작자가 훈도시를 차고 독재를 하던 그 시기에서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탈피하게 됩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확실하게 단죄받는 그 시점서부터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도기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도기가 지나면서 박근혜의 확실한 단죄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차곡차곡 건설해 나가는데 특히나 민주진보진영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시점들이 왔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소원에 대한 일단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